다음에 제가 18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신경 쓸수록 자존감은 떨어진다.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꾸미고 명품으로 치장할 때 내 힘을 외부로 넘겨주고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죠. 이제 내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고 살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뭘 사고 돈을 갖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내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내 스스로는 남들이 나를 별로라고 볼 것 같아서 나를 뭔가 이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좋은 차를 산다든지 좋은 무리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가방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명품을 사고 메이크를 사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게 나 자신을 구속시킵니다. 나를 구속시키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죠.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무리를 해서 요 아파트에 살아도 충분한데 저기 이제 부자 동네 아파트에 기어이 내가 걷기고 싶다. 무리를 해서 그 아파트를 막 겨우겨우 엄청난 대출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갔답니다. 근데 거기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라 보살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뚜룩 백화점을 끌었는데 700만 원을 끌었더라. 그래서 뭔가 봤더니 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히는 데만 700만 원씩 사줬다.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너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냐 하면서 막 화를 냈더니 그러면 당신이 이 집으로 이사 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 집으로 이사 왔으면 이 주변에 사는 사람과 이 아들 딸이 친구를 삼게 해줘야 되고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 그룹에 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 그룹에 낄래니 이걸 안 입으면 안 된다더라. 남들 다 이걸 입는다더라. 거기 맞춰주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뭐 후회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뭔가 내가 남들에게 어떤 막 보여지고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 쓰는 자체가 자기 내면에 공허해서 그렇죠. 내면이 공허하니까 뭔가 다른 걸 치장해서라도 나의 공허한 자존감을 이게 대신 좀 높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그것도 실제 세상 사람들이 옷을 멋있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면 이게 대우를 잘해줘요. 근데 이제 후드콜링하게 하고 가면 은근히 무시해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막 대접받으면 기분 좋아야 되죠? 사실 사람들이 나를 막 대접해주는 게 우리를 되게 기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귀찮지 않은가요? 사실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오히려 더 귀찮습니다. 지위가 높이 가면 높이 갈수록 밑에 사람들이 나에게 착착 이렇게 머리를 착착 숙이고 나한테 막 아부를 착착 하고 그게 은근히 희열을 느끼게 만들죠. 은근히 나한테 와서 막 내 저 사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럼 나한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진급을 시키고 말고 이런 걸 내가 다 결정한다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하겠어요. 그러면 그 맛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 직장생활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맛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남들이 나를 막 그랬을 때 그걸 막 혼자 막 즐기고 누리면서 그걸 막 되게 중독이 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그렇게 중독되는 게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중독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맛을 들인 사람은 그 맛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여여한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남들이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저 사람한테 아부한다 이럴 때 엄청난 상처를 느낍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애초에 내가 잘 나갈 때도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 자체가 별로 야 그럴 필요 없다 전혀 나한테 그러지 마라 아예 그런 거에 관심, 난 대우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본인이 추락을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그러다가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그러더라도 오케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 대접받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상실감, 괴로움도 커지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인간계는 반드시 올라가면 떨어질 날이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100%. 끝끝내 승승장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승승장구하다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 대신 죽음으로서 떨어지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가 되었든 어쨌든 한번 아상이 올라가면 그건 떨어진다. 반드시 생겨난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 자신. 우리가 분별했을 때만 내가 잘나거나 못났을 수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야지만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가 생각으로 개념상이라는 것으로서 개념으로 내가 그걸 쥐는 거잖아요. 개념으로 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여자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자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성불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그건 분별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여자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그 생각이 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아라고 생각할 때만 그 생각이 나를 규정짓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아픈 사람들, 연세가 드시면서 나는 자꾸 아파. 난 언제 아플지 몰라.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계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그렇게까지 큰 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건강염려증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언젠간 아플 수도 있을 거야. 저희 아버님만 해도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옛날 절친했던 친구분들하고 좀 여행도 다니시고 그랬더니 다 죽었는데 다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또 보니까 주변에 이제 다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가 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에 많은 것들을 막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 비교가 힘을 지녀요. 내가 그 비교에 힘을 실어준 게 나잖아요. 내가 그 비교에 힘을 실어줄 때만 내가 거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놈이 나를 괴롭힌 것 같아요. 저놈이 잘 나가고 난 못 나가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어요. 그 욕한 거를 실제라고 내가 실제화하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내 바깥에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은 내 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들의 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건 그 사람 마음입니다. 나는 내 인생만 챙기면 돼요. 내 분별심만 챙기면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생각이 만들어낸, 비교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그거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에요.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냥 그것이 진실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고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겼다? 그건 내 생각이고 저 사람이 큰 소리로 내 어떤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고막에 울렸다. 그것도 분별이고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를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분별할 수 있지만 분별하되 분별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거기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적절하게 그 생각을 써먹을 수는 있어야 하겠지만 거기 끌려갈 필요는 없다. 그건 전부 다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떤 게 분별이 아니겠어요? 내가 괴롭다고 여기는 모든 게 다 분별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 생명이다? 뭐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게 내 생명이 아닌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죽으면 내 생명이 끊어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건 환상입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 이 몸이 나야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만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어. 이런 분별심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즉 죽고 산다라는 것도 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죽는다는 생각, 산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생멸이 아니고 불생불멸입니다. 잠에서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 깬 것일 뿐이지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죽었나요? 그냥 꿈에서 깼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에 제도해야 한다. 일시에 제도한다. 아, 이 중생 제도하기도 힘들고 내 자식 하나 제도하기도 힘든데 온 우주 전체는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을 어떻게 다 제도하실 겁니까? 어젯밤 꿈속에서 등장했던 그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 전부 다 제도해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제도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꿈에서 깨어나면 일시에 제도가 돼버립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꿈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걔네들을 제도하고 나와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꿈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인연 가합, 인연이 가짜로 화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은 여몽한포영, 금강경에서 말한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이 삶 전체가, 우주 전체가 그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뭐 민원도 듣고 이런 건 좋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 괴로워서 뒷목 잡고 쓰러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꿈속에서 나는 이 꿈 꿀 거야, 저 꿈 꿀 거야, 반드시 이 꿈을 꿔야 돼, 꿈속에서 반드시 1억을 벌어야 돼,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평생 꿈꾸며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꿈을 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속에서 더 좋은 꿈꾸는 거 의미 없다. 물론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꿈속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좋지. 그런데 더 이걸 실제라고 여기면 더 많이 벌어야지만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것 같고 이런 허망한 착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 오케이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몽을 꾸더라도 그 꿈인 줄 알면 자각몽을 꾸는 순간이라면 악몽을 꿔도 상관없고 좋은 꿈을 꿔도 상관없습니다. 꿈속에서 부자가 돼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수할 원수가 없으니까 그 원수가 바로 나 자신, 내가 꾼 꿈인데 꿈속의 등장인물인데 그 누구에게 복수를 할 겁니까? 그 누구에게 질투를 느낄 겁니까? 누구를 미워할 겁니까? 전부 다 내가 꾼 꿈이고 여러분이 창조주란 말이죠. 내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실신됐다. 그럼 이 우주가 같이 사라져요.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잠을 잘 때 우주가 같이 잠을 자고 내가 죽을 때 우주도 같이 죽고 우주와 나는 공생입니다. 공생. 인연생, 인연멸. 인연따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으므로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으므로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므로 내가 없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는. 우주 천지를 돌아다녀봐야 이 우주 전체에 나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나 하나밖에 내 하나가 꾸는 꿈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사 스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보니 어떤 고봉정상에 홀로 외로이 있는 듯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막 우리가 아는 그런 외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삼라만상이 다 있으면서 동시에 그게 다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진실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진실은 이것이 나라는 존재의 진실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나는 이 몸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라서 누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상처만 줘도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10년 20년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고 돈 명예 권력이 있지 않으면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야 되는 존재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바로 그러니 그 무슨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하죠.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한도인이다. 한가하게 주어진 삶을 산다. 한가하게 주어진 삶을 살면 더 액티브하게 살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 뛰는 삶을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삽니다. 부처님 보세요. 할 일을 다 한 분이에요. 이미 할 일을 다 해서 무사인 일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부처님은 맨날 뒹굴뒹굴 놀았나요? 매일같이 법을 설했습니다. 하는 법 없이 하신 거죠. 하나도 한박 없이 하신 겁니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등수를 매겼답니다.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근데 부처님이 1등이었고 2등이 아쇼카왕이었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월등하게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당대에 그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이 부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당대에. 부처님은 보세요. 인도 그 우리나라 땅덩이 막 한 꽤 몇 배 되는 그 엄청난 땅을 걸어 다니면서 당대에, 당신이 있을 그 당대에 그 잘 사는 나라들 임금들이 거의 다 부처님께 귀의를 했고요. 장자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10대 기업 회장들이 거의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가는 곳마다 왕자, 임금, 장자들 뭐 할 것 없이 다 부처님 법당을 지어줘서 부처님 당대의 절이 경전에 나오는 절의 개수만 해도 막 셀 수 없이 많이 절을 지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되었고 신자들이 뭐 왕, 장자, 무슨 일반 신자들 당대에 그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이 잘 없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한 건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한 일도 한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인도에서 1등 가는 종교인이 될 거야. 앞으로 불교라는 종교가 인류 미래 2000년 넘게 살아남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허름했어도 아무리 부족했어도 내 인생이 앞으로도 빛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받고 작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에 갇혀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고 나이에 갇힌 존재가 내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온 우주가 그대로 나이고 이 우주 전체를 여러분 안에서 우주가 나왔는데 이 피조물들이 다 동등한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데 그냥 허용해주고 사랑해주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게 모두가 나니까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모든 존재의 성공이 그대로 나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뻐해주고 수의 찬탄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로 품어 안아주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내가 저놈들 기어 이길 거야. 저놈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뭐 어차피 사는 것이니까 삶의 꿈을 즐거운 꿈을 꾸고 재미난 꿈을 꾸고 그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내는 것도 좋죠. 근데 마음 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래야 돼? 이 생각은 없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마음도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잘 키우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좋다. 근데 그게 어차피 실체는 아니다. 그렇게 여겨지면 어느 정도 마음 내고 신나게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인생을 신나게 살다가도 허한 뭔가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구나. 내가 성공할 거 다 해봤는데 성공할 거 다 해봤는데 그게 나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더 간절하게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마음 공부하는 불자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하기만 해도 저절로 그냥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지금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해도, 제가 했던 이야기를 머리로만 이해해도, 아, 나는 내가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았고,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아, 나는 광대무변한 우주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지금 이대로 나는 부처를 늘 쓰고 살고 있었구나. 그 믿음만 있어도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과도하게 긴장하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없어져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내맡기고 하게 된달까요? 그게 완전히 내맡기죠. 왜? 어떻게 돼도 상관없잖아요. 꿈속에서 100km를 가나 1km를 가나 뭔 차이가 있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는데 꿈속에서 1000억을 보나 10원을 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꿈에서 즐겁게 여행자처럼 이 지구별에 여행 왔으니까 이 지구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경험을 마음껏 하면 되죠. 왜? 경험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억눌린 무언가가 해소되는 것이고, 첫째는 업장이 해소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 어떤 아픈 경험, 어떤 절망의 경험 혹은 성공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수확하는 겁니다. 성공도 겪고 실패도 겪음으로써 중도를 깨달을 수 있고, 아, 이 모든 것이 텅 빈 실체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내가 목숨 걸만한 무언가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정말 여러분이라는 부처님, 여러분이라는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여러분과 둘이 아닌 이 우주 전체를 마음껏 사랑해주고 누리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도 좋습니다. 혹은 힘들고 괴롭다면 힘들고 괴로운 그 삶은 마음껏 누려보면 됩니다. 왜? 그 힘든 거는 어차피 왔다가 갑니다. 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오고 진리로서 옵니다. 왔을 때는 그걸 경험해주면 됩니다. 그냥 경험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안 맞고 이게 인연 다 할 때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 번 온 거를 지금 바로 끊어지진 않아요. 그걸 확 받아들였을 때 그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더 만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미 온 괴로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탁 받아들였을 때 그게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단순하지 않나요? 하면 할수록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가르침입니다. 실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실천인 것이죠. 그렇게 막 무조건 3000배 만배를 해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